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서 그 창세기 3장에 숨겨진 여자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늘 우리 고백 속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또 아울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2번의 하나님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즉 엘로힘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엘로힘, 하나님이다. 자, 2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2장은 뭐냐면 1장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최초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최초의 안식일, 최초의 인간 거주지, 최초의 언약, 최초의 가정. 그래서 1장에 대한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라고 칭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 그 부분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핵심이 뭐냐면 1장과 2장의 핵심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2장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느냐. 6은
흙으로 창조했다. 여기서 말한 흙은 아담이라는 뜻인데 티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은 티끌, 다른 말하면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드디어 이제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중요해요. 죄도 들어왔지만 복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줄기와 격가지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원 역사, 원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2장입니다. 왜 3장이 중요하냐면, 자, 이 3장에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왜 죄가 무섭다고 그랬죠? 죄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그러면 육적 사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사망은 헬라어로 겐나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하면 음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시작돼서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죄가 왜 무섭죠? 죄를 품었다는 건 죄인이 되고 죄인은 결과가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은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진 거예요. 그 역사는 뭡니까? 기준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역사를 우리는 BC라고 하거든요.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원전의 역사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죠? 원줄기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줄기의 시작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 예수의 탄생 이후로부터의 역사를 AD라고 얘기합니다. 기원 후.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정의는 인간이 죄를 짓고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그 세상의
핵심이 뭐냐? 세상 속에 속한 이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자는 갚을 속이거든. 갚으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피를 흘려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원줄기, 시작의 원줄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원줄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예요. 원줄기를 설명하기 위한 곁가지입니다. 핵심은 원줄기예요.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모르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곁가지만 잡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원줄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뱀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와시, 쉬쉬 소리를 내다, 뭐 속삭이다. 왜냐하면 자,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봤던 그 뱀은 대부분 방울뱀이에요. 그 방울뱀은 꼬리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나아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짐승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근데 성경은 강교하니라. 근데 이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니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영리한, 신중한 그런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번역을 할 때는 뱀이라는 게 원래 딱 부정적이잖아. 뱀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사단.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강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영리한, 신중한.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뱀이 부정적인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영리하고 가장 신중한 동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지요?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의 영리함을 이용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뱀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문화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과학을 이용합니다. 학문을 이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똑똑한 지식인을 이용해서 신은 없다 그런 철학을 만든 것이고 신은 없다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고 예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런 영어와 음악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사단이 뭐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단, 사탄, 마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수주의 학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강의안을 보면 대부분의 강의안은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탄, 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창조한 시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천사를 지으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인간이 보는 것들 또 보이지 아니한 것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다른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천사를 창조할 때 인간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체로 창조했습니다. 지, 정, 의. 인격이라는 건 지, 정, 의를 소유한 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 지적인 부분. 정,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을 흠모한다 하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적인 거예요. 천사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어요.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라는 건 선택권이거든요.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인격입니다. 천사도 이런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천사도 우리가 말하면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성경의 천사장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천사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하나님의 심부름 최고의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격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뛰어나고 존귀하게 창조한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에스겔서 28장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28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두로 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비유한 장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부분에 언급이 됐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멸망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사장을 창조할 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이라고 전해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완전하게 창조했다.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천사장을 창조할 때 각양보석으로 뭐랍니까? 단장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너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이 그룹이라면 천사라는 의미하거든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러니까 천사장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다. 내가 범죄하였다. 왜 범죄했습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를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다른 말하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망각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천사장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그 교만이 뭐냐 이거죠.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영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영화 명예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게 표면적이지만 그 내면과 영적인 부분은 타락한 천사장이 왜 타락했는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천사장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하는데 그 교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많은 시장자들에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계명성, 우리가 말하면 금성의 별칭으로 샛별,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어떻게 해요? 저 동쪽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별. 이 말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의 영화와 권위와 부가 이 새벽 별처럼 잠깐 떴다가 하나님 보실 때 쉬 사라질 것이라는 예표지만, 천사장이 왜 타락했는지,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그 품은 마음을 보시고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뭡니까? 이 계명성. 자,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 참 종류가 많아요.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했는지 번역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 NIV 성경은 이거 모닝스타라고 나오고요. NASB 같은 경우도 거의 모닝스타라고 나옵니다. 샛별. 근데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사장의 이름을 루시퍼다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천사장. 근데 많은 사람이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 그래서 영화나 음악에도 어떻게 루시퍼라는 그런 용어가 쓰거든요. 천사, 타락한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 루시퍼. 근데 NIV 성경이나 NSSB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모닝스타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자, 킹 제임스 성경의 한글판, 번역판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니까 천사장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끊어져 땅에서 떨어졌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은 루시퍼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장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힌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인데 무슨 교만한 마음입니까? 내 자리에 높이리라. 타락한 천사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내 쫓아버린 겁니다. 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빛난 모닝스타처럼 쇠별처럼 그 존귀한 자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대적자가 된 겁니다. 대적자. 그 밑에 수많은 천사는 동일하게 동시에 타락해서 쫓겨난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대적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사탄이 된 겁니다.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 용어가 이제 사단에서 사탄으로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1961년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은 사단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1998년 대부분의 교회가 쓰는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개역개정 성경. 자, 우리가 쓰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리고 좀 자유로운 교단, 뭐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새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쓰거든요. 여기에서는 다 사탄이라고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단 그러는데 원래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단이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서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이 빛나고 존귀한 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사탄은 단수입니다. 천사장 개인을 의미할 때 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탄. 자, 성경에는 49번 나옵니다. 자, 마귀는 헬라어로 유혹자 32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단어는 다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32번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같은 용어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과 마귀를 지칭하는 별명들이 많아요. 옛뱀,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 세상 임금, 귀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대적, 하나같이 마귀 사단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 밑에 근데 귀신이라는 헬라어로 다이몬, 영어로 디몬이라고 하는데 단수 혹은 복수로 사용할 때 있지만 대부분 성경은 뭡니까? 복수로 사용합니다. 귀신들, 악령들, 흑암의 세력들. 다른 말하면 천사장, 즉 사단, 마귀가 타락함으로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수많은 그 부하들, 그 밑에 있는 천사가 동시에 타락했습니다. 그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들, 악령들, 흑암의 세력들,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라고 하죠. 군대. 군대를 향해서 나가러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는 연대, 연대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타락한 천사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들, 마귀들 이런 표현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용어도 어떻게 해요? 사탄들아, 마귀들아.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귀신들아, 악령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그건 맞지만 사단아, 귀신아, 또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지. 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단수입니다. 자, 이 타락한 천사 장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을 자기의 도구로 활용해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고 해서 성경은 이 사단을 가리킬 때 옛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옛뱀. 그러니까 뱀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은 옛뱀, 그러니까 뱀을 사단과 그 귀신의 그 쫄개들을 표현할 때 이 짐승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사단이 뱀을 도구로 활용해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라는 단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담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여자입니다. 여자. 왜 여자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입니다.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간접 들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남편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희미하게 전달했습니다. 대강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강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을 영적인 존재 사탄이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참으로 이 말은 뭐냐? 과연 그러니? 맞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통제자, 압제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사단이 지금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 잊어버렸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여자에게 이 뱀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때 여자는 뭡니까? 생각난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했지. 그러나 뭐가 생각난 거예요? 잊어버렸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나게 하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통제한 게 없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고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간시켜서 어떡하죠? 하나님을 통제자로, 압제자로 은근슬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여기에 나오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이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도 이 여자가 희미한 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 안 한 겁니다. 강하게 전달 안 한 거예요. 확실하게 전달 안 한 겁니다. 대강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은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표현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약화시킨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아담이 대강 전달했든지 아니면 하와가 대강 듣든지 희미하게 듣든지 그걸 사탄이 정확하게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여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지요? 먹지도 말고 그러면서 추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이런 죄악의 성품이 있어요. 뭘 하나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미웁거나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해서 말합니다. 첨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강한 게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는 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통해 가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동 정치예요. 선동을 합니다.
그 바울팀이 싫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 소문을 해서 무리를 선동시켜요. 거기에 많은 거짓된 소문들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아담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성품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소유한 민족이 유대인과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이런 잘못된 성품을 타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잡아야 되고 더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들이 추가해서 나옵니다. 이게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판사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검사 중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직업별로 보면 적어요. 왜? 한국의 여러분들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것이 정치인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명예를 훼손했는지, 뭘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 명예의 손상을 입었는지 그렇게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고소고발의 내용을 보는 판사들, 검사들이 교육자,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보겠냐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오늘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죽으리라. 여자가 읽은 하나의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다른 말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은 결국 뭡니까? 갈등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생기는 것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신앙은 갈등을 다 씻어버리는 거거든요. 오직은 뭡니까? 확신이요, 뿌리입니다. 오직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니까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복음으로 키워야겠다 다짐 결단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세상 틈벙어리 보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다, 세상의 방향도 중요하다,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다. 그러니 양다리 걸치는 신앙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의 색깔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양다리 신앙, 미지근한 신앙, 섞어 찌개처럼 섞어버린 신앙.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외침이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왜?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독교인들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는 기독교인들, 직장 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학교에 같이 다니는 기독교인들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아,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그 색깔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는요, 기독교인 색깔이 있었어요. 하도 우리가 율법으로 자라갖고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 그리고 제가 군대 89년에 들어갔는데 이게 훈련이 많은 부대니까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회식하지 않습니까? 뭐 회식이 뭡니까? 대부분 막걸리예요, 막걸리. 그게 너무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 고참이 어떻게 하지요? 따라주는 거죠. 전체 막 소대장도 있고 이제 막 훈련을 막 특공 훈련을 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걸리를 하나 해서 화이팅하자 그러는데 이게 하도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막걸리 딱 쳐서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냐 했더니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 주전자로 탁 때리더라. 그게 우리 순교인 줄 알았고 그게 핍박인 줄 알았다. 그래도 그 밑바탕이 어떻게 해요?
그 위로부터 아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아 쟤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고 걔는 교회 가야 되구나. 딱 찍어준 거야. 요즘엔 그런 게 없죠. 하나의 말씀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안 사단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4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무지한 여자를 말씀에 무지한 여자를 보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탄코 결코 어떻게 하죠? 결코 다른 말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바로 공격적으로 내뱉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할 때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폭로했거든요. 사단의 정체 중에 가장 큰 특성이 뭐냐? 거짓의 아비라는 걸 예수님이 폭로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직역하면 너희 눈이 띄어질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타락한 천사장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뭐였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쫓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을 숨겨놨다. 선악과 속에.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비밀이 숨겨졌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원래 성경을 히브리어로 바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우리 성경 그 나무를 본 적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을 그냥 해석하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무슨 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안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창세 2장 9절에 보니까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구별되게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웠고 먹기에 탐스러웠거든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적이 어떻게 해요? 더 보암지각이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보는 것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열등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을 때는 다릅니다. 분명히 뱀은 뭡니까? 먹으라고 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따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심어줬습니까? 그 마음에 탐심과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과 욕망을 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기준은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었고
성경은 세상 신이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사상이 뭐냐?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생물학적인 육신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육신, 나 중심의 육신, 이걸 욕망,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뭘 얘기합니까? 보는 대로 살게 합니다. 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느냐가 그 마음에 정착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중직자들은 뭘 봐야 되느냐? 내 삶 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느냐? 거기에 따라 정착이 다릅니다. 체질이 달라요. 너무너무 특히 사춘기나 10대, 20대 아이들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자체가 바뀌고 세계관 자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승의 자랑, 썩어진 육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오염되는 거예요. 많이 오염됐느냐, 적게 오염됐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게 오염됐느냐, 많이 오염됐느냐.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 렘넌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 뭘 듣게 하느냐, 뭘 보게 하느냐. 가정에서 부모의 싸우는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걸 듣고 안 좋은 걸 보고, 그런데다가 그 매스컴, IT 문화에서 스마트폰에서 오는 걸러지지 않은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정착되어지고, 정착되어지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느냐, 사단의 말, 즉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작품이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나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야. 상품, 돈이 많은 상품, 돈이 없는 상품, 명품 옷을 입는 상품, 싸구려 옷을 입는 상품, 좋은 집을 사는 상품, 아니면은 안 좋은 집을 사는 상품, 피부가 좋은 상품, 피부가 안 좋은 상품, 뚱뚱한 상품, 마른 상품. 그러니 얼마나 그 속에서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있겠습니까? 한국 민족은 그게 더 강해요. 제가 그 옛날에 6년 전, 7년 전에 칠레 캠프를 갔습니다. 이 칠레 캠프 중에서도 저 북쪽 깔라마라는 지역에 캠프를 갔어요. 거기가 이천고지입니다. 세계 구리 생산. 거기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구리 광산이, 그 광산에서 그 생산하는 구리가 전 세계 70%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구리 생산이 아주 뭐 엄청나요. 아니, 사막이야, 사막. 30도가 넘고요. 얼마나 습도가 많은지 몰라요. 그 대신에 어느 도시보다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시장을 만나 인사하는데요. 시장이 우리를 딱 만나러 들어가니까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와이셔츠 입었는데 얼마나 뚱뚱하냐면요. 남자분이.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뚱뚱한 데다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님이. 깔라마 시장님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속에 그냥 와이셔츠 하나만 입은 거예요. 근데 입었는데 꽉 타이트한 걸 입은 거예요. 그 제가 차를 마시는데 뭐가 보이냐면 단추가 보이더라고요. 와이셔츠 단추가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겠더라. 저게 언제 튕겨? 찢어지고 팍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속이 다 보여. 배꼽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될지 불안한 거예요. 저 언제 터질 것 같은데, 와이셔츠 단추가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거 비서가 와요. 비서가. 시장 비서인데 여자분이. 이분은 두 배야. 시장님의 두 배야. 체격이. 근데 옷이요. 레깅스를 입은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디 그 레깅스 입겠습니까? 날씬한 사람이 입지. 이런 사람이. 그게 그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문화는. 아니, 남이 옷을 이렇게 입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문화입니다. 남이 레깅스를 입든 반바지 입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 개인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 났죠? 아니 시장님이 좀 조절하시지. 아니 비서가 어떻게 보는 눈이 있는데 저렇게 저런 사람을 비서로. 우리는 엄청 말할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는 우리 한국 민주밖에 없어. 그 정도로 우리 이 심령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온 행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의 말은 뭡니까? 사탄의 말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때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불신앙해버린 겁니다.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행동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제가 가장 강조하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듣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와야 된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괴로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정말 괴로워요. 밥맛도 없어요. 그는 저는 그거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 목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학원 선생도 아니고, 그렇죠? 너가 선동자도 아니고, 너가 깨닫지 못하고, 너가 은혜 받지 못하고, 네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통해 네 자신의 조명이 없는 가운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잘했느냐, 버벅거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지식을 얘기했느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 지식을 얘기했느냐 얘기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먼저 은혜 받고 너가 먼저 깨닫고 네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라.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 몸부림쳐요. 보이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먼저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되어지고 그 말씀이 버려진 것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왜 거절하지 않고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정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아담이 여자에게 집중된 겁니다. 왜?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자에게 너무 집중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는 이 말씀이 임할 때 아담 자체도 어떻게 해요? 대강 희미하게 들었을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죽는다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죽음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이제 아담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 수고해야 먹구나. 내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아기를 낳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난 아들이 싸워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구나.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찾아온 죽음이구나. 고통이구나. 아픔이구나. 그러나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됩니다. 다른 말 하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이 생령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남은 건 육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는 육적 눈이 밝아진 겁니다. 진짜로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먹는 순간 이때 사단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정체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벗은 것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영이 죽어버린 아담과 여자의 문제는 벗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돈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의 문제는 너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너와의 사귐이 끊어졌다. 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사느냐. 나와 교제하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와 가까이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는 여자처럼 아담처럼 문제가 뭡니까? 벌거벗은 게 문제입니다. 육이 문제인 거예요. 육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듭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종교의 주체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치마를 만들어서 나의 수치를 가르는데 그 수치가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 해가 떠서 비치면 무화과 나무 치마가 말라갖고 다시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인간은 종교를 통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상처를 가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종교가 탄생됩니다. 죄가 시작되면서 종교가 탄생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여자에게 온 문제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날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다른 말하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쯤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법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빽빽한 구름과 우레가 칩니다. 그 빽빽한 구름 저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이 나고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니 그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공포심에 시달리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친근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는 그때부터는 우레요. 어떤 면에서는 책망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포자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통해 물과 고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가는 곳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의 행동이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면전, 낯을 피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두 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습니까? 전에 나와 교제했고 나와 사귐을 가진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나를 떠났구나. 아담아, 너의 원래 위치가 어디였느냐? 너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에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 강의를 듣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 내 메시지가 선포하는 예배당이다. 나에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성전이다. 기도의 자리다. 말씀 듣는 장소다. 이제는 그 나무 사이에서 나와라.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가슴을 모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귐을 갖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담의 대답은 뭡니까? 벗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인데 아담은 끊임없이 벗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육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가정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육신의 문제가 딱 왔을 때 여기에 잡히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이고 구역이고 말씀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만 아담은 벗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제 가슴 속에 임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이 문제라고 말하더냐? 더 깊게 하면 어떤 놈이 너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너에게 얘기하더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얘기합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 벗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아닌데 왜 너는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누가, 아니 세상이, 일가친척이 너 돈이 없는 게 문제야. 너 건강치 못한 게 문제야. 너 자식이 문제야. 누가 얘기하더냐. 사울이 핍박자입니다. 누가 사울을 향해서 핍박자로 문제를 얘기하느냐. 나중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꾸시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왜 문제라고 얘기하더냐.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영이 죽어버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를 못해요. 영적으로 다쳤습니다. 아무리 전도자들이 외쳐도 눈이, 마음이, 귀가 다쳐버리면 안 들려요. 그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그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신뢰 관계를 깨버리고 불신과 미움과 적대 관계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여자를 향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언제는 저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저 남자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몇 년 살고 어떻게 합니까? 헤어질 때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입니까? 성격입니까? 아니거든요.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갑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은 돈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세상 때문에, 국가 때문에 그래. 그게 죄의 본성이요. 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이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공범자입니다.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죄는요, 오염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오염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도 동일하게 전염되고 오염되지만 그 속도는요, 죄의 속도가 더 빨라.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성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고백은, 죄의 언행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입속에 죄의 언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입에 복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위대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원수 중간이 하나 되는 원스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하나 되고 싸움이 원니스가 되고 미움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되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 해라. 바나바의 원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운데 정말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이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시작, 죄로부터 오는 정가들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와 사귐이 회복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 현장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